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9월 7일 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금요일 해외시장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 0.56% 하락, 나스닥 1.27% 하락, 반도체 지수 0.96% 하락, 자 독일도 1.65% 하락입니다. 자, 여기 일봉의 상황이 있는데요. 나스닥을 보시자면요, 마이너스 5%까지 빠지다가 1.27%로 하락폭 축소. 다우존스도 2.2%까지 빠지다가 0.56%로 축소. 자, 일단 이틀 연속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만, 일단 돌파된 저항권들은 지켜내는, 지지하는 모습으로 일단 미국 시장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기술주들 등락이 심한데요. 테슬라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S&P 500 지수의 편입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8% 가까이 빠지다가 그래도 다시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95% 하락, 아마존도 2.75%, 페이스북도 3.43%로 기술주들의 등락이 상당히 심한 저번주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뉴스 나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손정희 회장이 4.7조 규모의 기술주의 주식 콜옵션에 매수를 했다. 주식 콜옵션은 뭔가 하면요, 여기 정도의 매수를 일정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난 상승에 베팅할래 했다면 여기 이렇게 주식이 오르잖아요. 기술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시행해버리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격에서 매수하겠다는 권리를 샀는데 여기 올라와서 팔았으니까 대규모 수익이 났겠죠. 그러한 뉴스들, 나스닥의 상승에는 손정희 회장의 5조 인근의 강한 콜옵션 매수도 있었다. 그 콜옵션 매수라며 매도자가 있거든요. 콜옵션은 매수하는 사람이 있고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도하는 사람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는가? 올라가면 손실입니다. 콜옵션 매수자가 수익이 나는 것은요, 올라가면 수익 납니다. 그럼 콜옵션 매도자가 어떠한 상황이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가 하면요, 수수료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를 때렸는데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일정 부분 주식으로 해칭을 해둬야 됩니다. 위험관리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물옵션 아시는 분은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강하게 올라왔다, 그런 분석들이 있어요. 자, 실업률이 8%대, 코로나 이후로 4개월 연속 한자리, 코로나 이후로 첫 한자리 수, 그리고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137만 개 증가해서 4개월 연속 증가세에 있다, 그렇게 발표는 됩니다만, 강력하게 올라왔던 주식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도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약달러 기조입니다만 1189원, 여기 1180원 인근까지도 빠졌던 부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잠깐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는 0.0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6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와우. 재밌어요. 최근에 상당히 급변동하는 장세입니다. 현재 다시 출발하고 있는 미국 선물 시장, 다우존스 선물 0.03% 약보합이고요,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7%로 하락 폭 조금 줄이곤 했습니다만 마이너스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늘 미국 선물은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그러나 선물 시장은 열려요. 자, 일단은 저번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5% 하락했음에도
아시아권 비교적 1% 정도로 양호하게 조정받으면서 마무리됐거든요. 우리나라 시장도 개바닥 큰 폭으로 출발했습니다만 끌어당기면서 양봉 시연하면서 마무리됐고요. 코스닥은 더 강하게 끌어당겨서 20일 확실하게 지지하는 양봉. 시장은 미국의 큰 경제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라 좀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뭐 FOMC에서 물가, 평균 물가 적용하려고 했는데 인플레이션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안 되겠다. 금리 인상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기조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미중 간의 마찰이 좀 있긴 합니다만 적당한 수준입니다. 크게 증폭되는 상황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코로나가 갑자기 급속도로 확산된 그런 기존의 시장의 악재성, 그세 가지 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도 없었다 이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하락했다?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도 조정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 일단 금요일날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요. 개별 선물 옵션에 추가로 상장된 종목들 있다던데요. 주식에서는요. DB 하이텍 그리고 뭐 동진세미캠 RFHIC 옵션에는 엔씨소프트 현대건설 정도가 주목해 볼 필요 있는데 일단 몸통이 더 우선이니까요. 우리나라 주식 선물 옵션 시장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개별 주식 선물 옵션 말하는 겁니다. 그런 뉴스도 한번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리님 반갑습니다. 태풍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도 피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변곡에 코스피는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큰 폭의 하락보다는 적당한 흐름 보일 것이다 라고 이번 주는 예측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외국인 선물이 상방향으로 지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방향 선회를 알려면 한 방에 틀 수가 없거든요. 최근에 닥터케이가 경험해본 외국인 선물의 매도량 맥시멈이 12,000 계약입니다. 그럼 연속으로 한 3, 4일, 4일을 매도해야 12,000 계약, 4번 때려야 48,000 계약 누적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6월 만기 이후에 포지션 청산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버리면 이때까지 3개월 동안 해왔던 그리고 주식 사왔던 거 박살이 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방향 선회하는 데는 왔다 갔다 하면서 턴하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만약에 하방으로 잡는다면요. 그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방향 베팅하고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위험의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에 폭에 준해서 크게 변동한다 싶고 밑으로 좀 처지겠다 싶으면 줄이고요. 다시 재반등한다 싶으면 여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장이 선물이 12,000 계약 때리면서 푹 빠지니까 그러면 줄여야 돼요. 주식 50% 이상 던졌거든요. 인버스도 들어갔다가 다시 반등한다 싶으면 인버스 청산해버리고 다시 주식 확대. 그러한 매매를 진행을 해야지 무조건 들고 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렇다고 주식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아요.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시장이 계속 어느 정도 잘 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자, 보수적으로 접근하시자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단 키트 수젠테기가 상한가 베팅 나오고 있는데요. 닥터케이 EDGC 가지고 있는데 진단 키트 일단 강세 보이는 상황입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수젠태기를 접근을 했었어야 한다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젠태기가 조금 더 나은 회사인 것 같아요.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그러나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자, 주말에 셀트리온 분석에 대한 방송들도 좀 올려놨는데 실효효가 유독 많이 꼽히더라고요. 왜? 30만원 무너졌고 추세가 무너지는 모양이 보인다. 그럼 줄여야 된다 하니까 싫은가 보죠. 그러나 누가 객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지 수많은
전문가 내지는 유튜버들이 셀트리온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많이 하고 있는 듯한데 닥터K는 위험 고지를 할게요. 끝장났다는 거 아닙니다. 추세가 30만 무너지면 좋지 않다. 여기 앞에 강세 무너졌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조금 처진다 싶으면 줄였다가 다시 나중에 반등할 때 추가하시면 된다. 그 의견 드리는 겁니다. 야, KMW 초강세입니다. 자, EDGC 3.4%. 자, 스튜디오 드래곤 2.35%. 시리님, EDGC 질러버려. 그렇게 했죠, 금요일날. 그죠? 하하, 재밌는 상황이에요. 코스피, 일단은 0.06% 상승 출발했고요. 코스닥도 0.64%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간단하게만 짚어가자면, 우리나라는 미리 디커플링 되면서 미국 시장 잘 갈 때 흔들흔들 먼저 하면서 조정을 먼저 좀 받아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하락에 대해서 비교적 큰 폭으로 같이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양호한 겁니다. 수젠텍 이거 뭐야? 잠깐만요. 점상한가입니다. 수젠텍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 미국 FDA 승인 획득. 아, 이걸 해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 10%, 여기서 10%, 또 여기 상한가 가고. 좀 아쉬워요. 자, 그러나 자, 뭐 대신 뭐다고 EDGC 가지고 있어요. 4% 올라갑니다. 됐어요.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양호. 자, 코스피 마이너스권으로 다시 전환됐습니다. 자, 안심하면 안 돼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기관 내국인 쌍클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선물 1000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저항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여기 일단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자, 더 강하게 쳐지면 안 된다. 더 강하게 쳐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HFR 간단하게. 39,000원, 4만원이 저항이에요. 갭 상승했다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줄여요. 조금 줄여요. 더 빠진다 더 줄여. 그죠? 다 던질 필요는 없는데 3분의 1 줄이고 더 쳐지면 3분의 2 던지고 합이 5일선 이탈하면 다 던져요. 3분의 1 던졌는데 치고 올라가죠. 홀딩. 4만원 넘어가는지 여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와, 5G 죽여. 야, 자, 오늘은 온라인 결제 쪽도 강세 보입니다. 온라인 결제가 당분간의 상황에서 괜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온라인으로 결제해. 자, 닥터K가 실전대회 4위 입상했거든요. 자꾸 이야기하니까 뭐 할지 몰라도요. 그죠? 여기 제가 여기에 가서 이거 서울 갈 기차표 끊었겠습니까?
아니요. 핸드폰으로 결제했습니다. 상 받으러 여의도 오라 그러거든요. 전부 다 이제 추석도 그죠? 한 달여 남았는데 온라인으로 할 가능성 많아요. 요새 워낙 잘돼 있으니까 또 대형 사이트에서는 믿을 만한 제품들을 올리니까 심지어 물도 앞에 가서 안 사잖아요. 쿠팡이나 이런 데 신청하면 바로 오잖아요.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쌀, 우리 집 사람이 밖에서 안 사요. 인터넷 그냥 결제해버립니다.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언택트, 핀테크 쪽으로는 충분한 더 성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진단키트, 양호. 자, 핀테크, 양호. 5G 양호. 그린뉴딜. 자, 좀 등락 있습니다만, 양호. 수소차. 그만. 2차전지는 약간 약세. 삼성전자는 오르고 하이닉스는 주춤하고. 자, 나머지 그만. 네이버 카카오 약간 약세입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성창 오토텍 수소차 쪽도 그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하고 지금 밀접한 관계 있죠. 한번 폭하고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성창 오토텍 플러스 전환입니다. 자, 진단 키트 코로나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단 키트가 끝났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슈 있다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결제 관련. 자, 게임. 자, 카카오, LG 화, 좀 주춤합니다. SK 하이닉스. 자, 집에서 TV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 그죠? 수에 있다 그랬습니다. 낙폭이 과대해요.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 다시 반등 시도. 약보합, 강보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0.01% 상승. 선물을 1000개 이상 때리다가 400개 땡기면서 600개 마이너스입니다. 선물. 자, 오늘 같은 날은 상당히 공방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야, 미국 빠졌다 아니야 하면서 하방으로 빠질 거야에 대한 베팅 강하게 하는 세력이 있을 거고요. 아니야, 아직까지 지켜내야 돼. 아직까지 판 업계에는 우리 준비가 안돼 있거든? 하면서 밑으로 안 빠지게 방어하려는 세력들 상당히 오늘 같은 날은 공방이 치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기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무슨 말? 위로 강하게 쏘아 올리면서 아직까지 상방향에 대한 부분, 유지하고 싶은 세력이 이기면요, 상방으로 가고요. 야, 좀 조절해야 되겠다 싶어서 손싹 넣으면요, 밑으로 처집니다.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당연한 이야기에서 좀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게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딱 지금, 그죠? 전투가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꽁이, 굿모닝.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양호하지 않습니까? 왜? 저항에, 이게 쳐져버리면 21이 저항의 역할을 할 텐데, 딱 받치면서 장대양봉 박아버렸잖아요. 그죠? 여기는 21에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마트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마트 참 양호하네요. 그죠? 중장기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이마트. 그죠? 기업의, 체질 개선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단순한 마트를 떠나서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을 꾀하겠다. 피를 깎는 노력으로. 그죠? 피를 아니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돌아섭니다. 중장기는 이런 때 하는 거예요. 중장기는. 그러면 비근한 예로 롯데쇼핑은 지금 중장기 가능할까요? 좀 별로다 생각합니다. 왜 아직 못 돌려냈어? 그냥 꼬꾸라지기만 했지. 그죠? 그런데 이마트는 돌려내잖아.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큰 하락폭 보이다가 돌려내는 거는요, 체질 개선이 턴어라운드라 그러잖아요. 체질 개선이 됐다 생각하지 않으면 사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관의 우인들이. 현재는 뭐큰 폭으로 사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적당히 사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보이죠? 자, LG화학 외국계 매수는 들어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권역인데, 20일 이탈하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자, 카카오. LG와 카카오. 매물 부담. 신고가 인근에서 좀 받고 있습니다. 엔소프트. 단기 박스권입니다. 여기. 단기 박스권. 하이닉스. 일단 20일 올라탔습니다. 20일. 20일 무너뜨리지 않고 시장 그렇게 별로였는데도 양호한 흐름 보였거든요. 비교적 전일. 자, 20일 지지하면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0일에 틀어막혀 있어요.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SK하이닉스. 왜꽤 약간 매도 나오네요. NH는 한국 사이버 결제 1.3%로 20일 확실하게 올라타는 모습. 외국계 소폭이라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창 오토텍 플러스권입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어요. 8,800원. 8,800원 1차 목표입니다. 야우, 여기 가면 대박이에요. 수소차 오늘 빨개요. 스튜디오 드래곤. EDGC. 수젠테기. 점상한가. 와우. 야, 참. 자, 시젠. 자,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나 일단 20일에 틀어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면요, 여기가 이렇게 눕는다 그랬잖아요. 자, 주말에 셀트리온 방송 들었다. 1번 눌러 예야. 어떻게 된다? 여기가 무너지면요, 이렇게 이평선을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서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시젠. 20일 딱 무너지니까 반등하려도 자꾸 20일에 헤딩하죠. 20일 안 깨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 5G가 갑자기 마이너스 돌아섰어요. 가지고 계신 분, KMW 가지고 있다면 차익 실현 일부 하십시오.
자, 도처진다 더하고 음봉 크게 떨어진다 다 차익 실현해도 무방입니다. 밑에 내려오면 21인근 7만 6천원 인근은 다시 사면 돼요. 닥터캔 없어요. 셀트리온도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자, 코스닥이 수소차, 그린뉴딜, 진단키트, 결제 관련이 강세고 나머지 비교적 약세입니다. 코스피는요, 삼성전자 0.5% 상승이고요, 조선주 그만그만이고 건설주가 좀 양호하고요. 게임주가 비교적 양호. 나머지 좀 비실비실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이 추가 하락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 오픈을 좀 하자면요. 여기가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네이버 카카오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죠? 며칠 전에도 먹었거든요. 조금 까져도 별 부담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하이닉스 밑에 저가 매수 잘해가지고 이것도 별 문제 없어요. 나머지 빨간불 들어와 있죠? 그러면 포트폴리오 뭐 적당한 겁니다. 그죠? 여기 잡주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어본, 그리고 시장에서 이슈가 될 만한 종목군들로 포트폴리오를 적당히 이렇게 잘 구성을 해놓으면요. 시장이 흔들림 나와도 별로 그렇게 우려할 게 없는 겁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카페 링크 되어 있습니다. 별표 쳐져 있는 부분 들어가셔서 유료 회원 가입 안내라든지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슈퍼챗 그리고 후원자 가입으로 닥터케이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방송 공부할 것 많이 있습니다.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요, 주식 상처 탈출 팁이라든지,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유료로 해도 충분할 정도의 내용 알차게 주식 투자하는데 많이 도움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들어가셔서 공부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셨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어떤 분이 열심히 하시는가 제가 마음속에 기록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큰 방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큰 방향은 어디다 그랬다? 상방향이라 그랬습니다. 상방향. 잘안 죽죠? 아직까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죽이려고 들었으면, 개바닥 출발하고 푹 빠졌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안 보실까요? 미국. 미국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데 왜안 빠진다? 먼저 조정 좀 받으면서 왔고 외국인 선물이 상승적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만기까지는 어쨌든 간에 큰 폭의 하락시키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적당한 상황으로 갈 거다. 주말부터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5% 장중에 전일도 흔들리다가 1% 넘게 빠지는데 이 보합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다? 좀 전에 외국인 포지션 때문에 그렇다. 주말간에 방송에서 들은 적 있다. 1번 눌러 예야.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완전 좋아서 안 빠진다? 그거 아니다 그랬어. 그럼 강하게 사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강하게 사들어가면 안 돼요. 야, 미국 빠지는데 안 빠지네? 야, 끝내주고 가려는가 보다고 싫으면 안 돼요.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LG화학 외국계 아까 매도였는데, 매수세 들어오면서 20일, 지지하려는 모습 일단 보이고요. 카카오도 반등 시도 일단 나옵니다. 엔소프트 플러스 전환했고요. 자, SK하이닉스 외국계 약간 매도 우위. NH한국 사이버결제 외국계 약간 매수 우위. 성창오토텍 수소차가 오늘 강세 보입니다. 같이 가고 있어요. 외국계 매수 우위. 스튜디오 주력원 외국계 약간 매도 우위. EDGC 외국계 매도는 놉니다만 일단 섹터가 일단 강세 보입니다. 셀트리온 안 보입니다. 외국계 일단 이거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아요. 빨리 반등해야 돼요. 반등해도 30만원 30만 4천원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삼성전자 삽니다. 삼성전자 재밌어요. 야. 자, 선물 더 끌어당기면서 200개 더 환매수하면서 지수 반등 시도 나옵니다. 오늘 하방 배팅하려는 애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왜? 야, 미국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하방이지 하면서. 그죠? 개인이 하방으로 때립니다. 일단 외국인은 1000개 이상 매도 때리다가 확 줄입니다. 궤적이 우리나라 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 외국인 선물이에요. 외국인 선물 동학개미라고요? 더입니다. 냅두는 거예요. 냅두는 거. 그죠? 사 들어오냐? 알았어. 나 밑에 사놨으니까. 뭐사 들어오든가.
조지려고 들면요, 선물로 만계약씩 때리면서 조진다고요. 이런 데 빠진 데 있었죠. 이렇게 빠진 데 있죠. 만계약씩 때립니다. 그럼 작살나요. 동화 개미 째반대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 외국인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냅둔다고. KMW 봐. 와, 마이너스 빠졌다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다? 지수가 딱 변곡 구간인데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위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가는 방향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상승 쪽으로 주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실은 세력이 이기면 상승 쪽이 이긴다 했는데 누가 상승 쪽으로 지금 포지션 잡고 있다? 외국인입니다. 장 초반에 막 흔들었다가 끌어당기잖아요. 그죠? 외국인 상방향이 됐습니다. 잘 안 죽는다 그랬어. 상당히 고급 내용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고급. 저기서 페이크 다당하고 선물 트레이더들, 옵션 트레이더들, 하방에 잡았던 애들 손실 커집니다. 자, 개인 투자자 선물 매도폭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풋옵션 10억, 이건 별거 아닙니다. 풋옵션 10억으로 늘고 있죠. 이거 20억, 30억, 40억, 50억 막 늘면요, 땡큐입니다. 개인이 풋옵션 사면 안 빠져요. 풋옵션이 뭐다?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거. 샀냐? 그리고 땡깁니다. 위로. 우리나라 특히 파생시장은요, 개인이 진짜 이기기 힘든 구조입니다. 진짜 이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파생은요, 증거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 잡기가, 선물은 좀 다릅니다만 옵션은 매도 포지션 찾기가 거의 뭐 개인이 불가능하다시피 하고요. 매도 잘못 잡았다가는 끝장나요. 매수는 뭐다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요, 복권이에요. 복권 5천원 주고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게 콜 옵션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복권 발행자예요. 야, 5천원 한다 살래? 그거 받아가지고요, 5천원 챙겼죠? 더 이상 못 챙겨요. 5천원이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꽝 만들어버리면 5천원 수익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박나죠? 5천원 받고 1억 물어주고 10억 물어줘야 돼요. 그죠? 복권. 개인이 잘못하면 끝장나요. 급변동 나오면요. 상한선, 하한선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500배도 나오고 그럽니다. 옵션에서 500배라니까 감이 안 오죠. 1억 투자하면 500배 터지면 500억이에요 500% 아니고 500배. 그래서 허황된 꿈들을 꾸고 옵션에 많이 들어옵니다. 자,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보도록 하죠. 허니니. 고맙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약보합권 인근까지 땡겼어요. 하이닉스 중장기 가능하다 했습니다. 보합입니다. 시장 추가 상승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변곡 구간에서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일 재탈환하는 시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전고점 돌파 이후에 다시 전고점 인근까지 가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자, 외국인이 상방향 베팅 1200개 인근까지 매도 나왔다가 다시 끌어당기면서 일단 상승 전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시장이 아직 완전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금요일도 그랬고요, 금요일도 그린 뉴딜이라든지 그 다음에 엔터라든지 5G라든지 이런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약세였습니다만,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풀려 있기 때문에 어느 강세 섹터로 투자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금들이 아직까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늘도 난입니다만 강세를 보이는 섹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건설주 중에서는 대림산업이다 그랬습니다. 마트, 유통 쪽에서는요, 이마트라 그랬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0.5% 정도 상승. 참 재밌네요. 죄송합니다. 일본 출발상 마이너스 일단 출발했습니다. 환율 다시 밑으로 쳐졌어요. 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환율은 당분간은 급등하기가 힘들 겁니다. 당분간은. 왜냐하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 인덱스가 약세거든요. 자, 더 간단하게. 미국에서 지금 달러를 많이 풀었습니까? 작게 풀었습니까? 많이 풀었어요. 추가로 지금 부양책 때문에 1조 2천억 뭐 달러를 풀 것인지, 2조 이상을 풀 것인지, 그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는 더 풀려요.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낮아집니다. 그죠? 그럼 돈이 시중에 풀리면 어디로 가야 될거 아닙니까? 부동산을 사겠어요. 금? 금으로 상당히 몰렸었는데, 국채를 사겠어요. No. 주식 시장이 막 날라댕기거든요. 그쪽으로 현재 아직까지도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풍부한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카카오 게임즈 청약이 끝났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1억 넣어봐야 10%는 아직 받지도 못했다. 1억 넣어봐야 대여섯 주 받습니다. 그러면 따상 공모가의 90%에서 200% 내에서 첫 번째 날에 상장이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상한가 간다 해도 1억 투자해봐야 16만 원 정도밖에 못 번대요. 저 같으면 하겠느냐? 물어봤을 때안 한다. 그죠? 안 합니다. 1억 원어치 넣었는데 1억 원어치 다 받으면 할 만하죠. 근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약에 속된 표현으로 나갈이 됐다 칩시다. 그 돈으로 그러면 부동산 사겠습니까? 아니에요. 야, 다른 주식 뭐 없냐? 주식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상황은요. 정부가 부동산 억제 정책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는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감옥 묶어 놓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그렇다고 너무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하이닉스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자, 지수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풋옵션 늘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아까 10억 사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18억 사고 있어요. 이게 포기 안 하고 이번 주 만기거든요. 급속도로 빠집니다. 프리미엄. 급속도로 꽝으로 향해 간다고요. 이거 포기 안 하고 30억, 50억 늘어나는지 풋옵션, 개인 풋옵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선물 상승 방향으로 강하게 땡기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현물도 사주면 좋겠는데 현물은 별로 아직까지 사주고 싶은 생각 없는가 봅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자, 옵션. 미국이 빠졌다 싶어가지고 와 풋옵션 대박 날까 싶어가지고 금요일날 샀던 사람들 어떻게 된다? 반토막 보이십니까? 풋옵션 반토막 보이시죠? 야 끝장났어. 미국이 지금 5%씩 빠지고 막 흔들리는데 하방이지 하고 하방 때리면 반토막 났다고요. 자, 외국계 순매수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 갑니다. 이야 재밌어요. 삼성전자 이마트. 야, 이마트가 상단에 있습니다. 이마트 좋다고 이야기했죠. 최근에 강세 보이는 LS 일렉트로닉 이게 또 강세 보입니다. LG전자 기아차 OCI LG화학 LG화학 외국계 매수 들어오네요. 삼성중공업 아무래 퍼스픽, 오리온, NC소프트를 팝니다.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팔고요. SK하이닉스 매도. 더존비존. 대박 날라갔던 더존비존 오늘 주춤하고 있습니다. 후성이도 매도. SDI, LG생활건강, 현대차, 네이버 매도. KMW 매수 알스포트 에코프로비엠 매도 동진세미켐 매도 JYP 셀트리온 제약 매도 삼성전자도 주말에 분석 방송에 보면 중장기로 충분히 들고 갈 만하니까 보유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 제시해 놨습니다. 자 카카오 LG화학과 같은 종목은 지금 카카오는 조금 아직까지 20일 여유가 있습니다만 LG화학이 전고점 부위에서 지금 상당히 부담감 느끼고 있는데요. 빨리 끌어당겨야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외로 시장이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참 상당히 재밌는 흐름인데요. 개인은 하방에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18억이었는데 풋옵션 23억으로 늘어나죠. 이거 30억, 40억, 50억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풋옵션 때렸던 애들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포기 안할 겁니다. 야, 조금 더물 타봐. 응? 미국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응? 한번 휘청하면 아직까지 몰라 하면서 하방에 포기 안 하면요. 땡큐입니다. 땡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외국인 선물이 상방향이다. 그것이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의 상황에서 지수를 큰 폭으로 흔들지 않을 가능성 제법 있다라고 닥터 케인은 판단한다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목 군들 중에 상당히 강세 보이는 섹터가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요, 시장이 아직 완전 끝나지 않았다. 그린 뉴딜, 진단 키트, 5G, 수소차 강하게 가죠. 엔터테인먼트, 빅히트, 그죠? 상장에 대한 이슈, 동반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2.5%, 그리고 하이닉스가 0.76%로 비교적 양호하게 진행되면서 코스피 0.73% 상승, 코스닥 0.68% 상승으로 시장 진행 중입니다. 자, 나중에 중국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에 큰 데미지, 큰 영향력 현재 최근엔 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노선을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외국인 선물과 개인 투자자들의 하방 베팅, 풋옵션 증가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봐주시면 Thank you very much.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